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4월 셋째 주 증시는 다소 힘없이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철강과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강세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업황 회복과 가격 인상 등 호재성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철강주의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 장 마무리 종목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의 그 원료부터 소재까지 수직계열화, 밸류체인을 완성하면서 포스코 그룹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대부분 종목이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삼원강제라든지 대호특수관까지도 오늘 급등세를 같이 연출을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제2의 에코프로 같은 느낌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에 있었던 그 수급 자체가 이제 포스코로는 관심이 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예,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강세를 뽐내고 있죠.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바톤 자체가 수소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수소 쪽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수소 부분에서 가장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멤브레인인데요. 상하프론테크가 멤브레인을 국산화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리고 오늘 강했던 수소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뭐 태양광, 수소 또 원전까지 지금 조용한 시장 속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볼까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전기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움직이지 못했던 업종이 아마 원자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현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IP 분쟁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저번 폴란드에서 수주를 못하면서 쓴 잔을 마시게 됐었는데요.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거대한 벽이 없게 되면 앞으로도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의 원자력은 계속적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원전 관련주는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전기술이 가장 탑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이어서 원전, 한전기술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업황환경 개선에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철강주, 한전의 송전시장 민간 개방 검토에 들썩이는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강주가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의 관세 부담 문제 해소, 중국의 자국 철강 생산량 억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된다는 전망과 또 가격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산 중입니다. 자, 2분기 철강주의 우상향 행보 지속될 수 있을지 진단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송전 보시죠.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송전 시장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2036년까지 필요한 투자 설비 예상 규모가 56조 원으로 민간에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목적인데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는 보성 파워텍 그리고 재룡 산업 또 이화전기, 대원전선 등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철강주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철강업계 대내외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본격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의 또 우상향 랠리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지셔도 그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인 자체는 첫 번째로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도 글로벌로 봤을 때 에너지 부분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철골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죠. 풍력 터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은 특수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역시 철강 관련돼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요. 소비 부분이 약간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차량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전기차 부분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강판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철강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풍성하게 올해 한 해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철광석 가격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도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자체가 일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철강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의 확대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인상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부담 문제 해소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 자국의 철강 생산량을 억제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대 효과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국내 철강 산업은 대부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조건이 과연 철강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는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현지 업체들이 고로와 전기로 두 개의 생산 방식으로 철강을 계속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도 전 세계의 약 50% 이상의 소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철강석은 그리고 이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전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로와 전기로 둘 중에서 전기로 쪽에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현재 약 76% 정도 그리고 MOM도 약 2% 정도 가동률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강 쪽의 공급을 좀 제한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내 수출 가격이라든지 혹은 철강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철강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철강 재고 같은 경우가 아직도 완전하게 소진되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른다고 보기는 약간은 힘든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강업 쪽에 가장 선행하는 지표는 바로 전기 사용 그리고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현재 전기 사용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얼마 전부터 중국의 1선, 2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선행 지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철강석 그리고 철강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우려한 중국 정부에서도 철강석이라든지 철강의 사재기 현상을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털 상황은 매우 좋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고르자면 바로 철강 가격이다. 그래서 철강 가격을 가장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지금 먼저 가면서 철강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지금 좋은 상황인데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주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 인상 이슈를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달에 열연 강판 가격을 또 한번 올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핵심 요소다 보니까 저희가 철광주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함께 좀 올려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가격 인상은 사실 이제 실적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왜 이제 철강 부분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이 생산하는 철강 생산량, 조강 생산량 자체가 나머지 국가들을 싹 다 합쳐도 더 많을 정도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도 후판이 일단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의 단가의 인상 자체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더 많은 수주 안에서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도 이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철강만 하지 않죠. 2차 전지가 같이 끼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원자력 부분이 같이 끼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철강사들은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철강 안에서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종목군들이 같은 업종군들이 예전에 같이 움직였다면 요즘은 종목들이 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색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다변화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실적 부분도 보시되 그런 사업 다변화 부분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신다면 좀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또 트렌드에 걸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 철강사들이 최근에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 철강 소재 기업이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말 대비해서 지금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중소형 철강사들의 경쟁력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앞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신규 사업을 조금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사업 부분을 잘 준비한 업체들 위주로 저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드와 그리고 수요가 가장 중요한 주가의 키 드라이버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스프레이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중국 관련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국내 철강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 부분이 하나 남은 키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키 드라이버는 기존의 철강 산업이 대부분 큰 인프라 투자 그리고 자동차 조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트렌드로 올라탈 수 있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부분의 종목들 또한 기존의 철강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장에 확대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철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철강 쪽에 렌탈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바로 컬러 광판이라든지 이렇게 니치 마켓이라든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의 포지션을 이제부터라도 10% 이상 갖고 있는 업체들은 쭉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철강 시장이 업턴으로 진입했다고 하게 되면 PBR 밸류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형 철강사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갇혀있는 그런 철강사보다는 수출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새롭게 신규 품목을 갖고 있는 철강사 위주로 보시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회사를 또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주가는 이제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하는 게 또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철강주를 꼽아주신다면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실적 관련돼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돈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소형 이제 그 우리 철강사들 중에서 세아베스텔 지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무난하게 일단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단가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해진다면 실적 상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묘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올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일단 뭐 그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매수 의견 내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간 매수 자체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이선 도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부동산 봉현광 관련돼서 가장 관련된 있는 그러한 회사가 바로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세아베스틸 지주의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주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회사가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에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장치 이 부분에 지금 사업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프랑스의 이제 오라노티엔을 통해서 미국에 지금 17기가 이미 납품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성장성 부분을 우리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의 사업붐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역시 자회사죠. 세아창원 특수강의 경우에 사우디의 이제 스테인리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출을 또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의 실적도 좋아지고 자회사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또 자회사들의 실적에 더불어서 이 세아베스틸 지주를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센터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으시겠어요? 네, 우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소형 철강사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피해보자.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NI스틸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본적인 철강 시황의 업턴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니치 마켓이라든지 이미 투자를 해놓고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NI스틸이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목과 건설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바로 렌탈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큰 대형사들이 건설을 진행할 때는 이런 강제라든지 HBM들을 본인 시공사가 단체로 그리고 벌크로 매수하게 되면서 원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대형사 외에도 중소형사들이 많이 건설을 진행하게 되면 그중에서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를 사용할 때 상당 부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원가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일수록 원가 부담에 대한 그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렌탈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렌탈 준비를 이미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했었고 이런 버팀보, 조립 HBM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렌탈 사업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소형 건설사들에 대해서 렌탈 시장의 확대가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서요. 작년 부분에 3,500억에 6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정도로 이미 비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 투자될 부분이 더 이상 없는 상태고 매출이 늘기만 하면 영업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굉장히 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간이 오래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중소형사보다는 NI스틸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NI스틸까지 꼽아주셨는데 양 종목 보니까 오늘 둘 다 2%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송전시장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송배전 투자시장이 민간 기업에게 개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장 규모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규모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실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오늘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보도상으로서는 2020
2016년까지 50조 이상이 됐었죠. 연으로 따지게 되면 약 6에서 7조 정도 수준의 투자가 민간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한전이 하든 누가 하든 당연히 진행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죠. 특히 전력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도 있지만 유지보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원래 나오던 것이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간의 사업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즉 매출이 뭐 2, 3년 뒤에 나올 수가 있다면 1, 2년 뒤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사업 속도에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신규 설치에 대한 것들의 속도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예상이 돼 있는 것만 해도 20기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런 20기가의 해상풍력이 만약에 빠르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뉴스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실적의 아웃퍼폼 기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그리고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수혜로 조금 더 그 실적 부분을 앞으로 좀 당겨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진짜 이런 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분야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박태원님? 저는 사실 이 뉴스로 인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사업을 이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한전에서 그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제 뭐 발주를 받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주를 준다든지 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나라 송배전 관련된 회사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 회사들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던 것을 민간으로 푼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계속 이제 송배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조금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서서 우리가 철강에서 살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 일단 해드렸는데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거고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간헐적 발전이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전원 자체는 상시적인 어떤 전원 자체가 필요한데 간헐적 발전이 일단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항상 사용하는 상시 전력 자체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송배전 회사들이 해외에서도 이미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다, 새로운 매출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방점은 글로벌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트리거 자체가 심리를 건드리는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련주로 봤을 때는 비츠로시스가 상한가, 뭐 재룡산업도 10% 이상 뛰었고 대원전선까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업체들을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송배전 투자 개방 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될지 조윤석 센터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선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웃소싱을 더 강하게 진행한다는 뉴스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 당연히 한국전력이 계속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해외 쪽의 매출이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는 한 국내 쪽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닥 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담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과연 이런 전기업체들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사업 속도가 아까 전에 빠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 사업자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도 있고요. 뭐 그리고 해상 풍력도 있습니다. 이런 발전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기자재 부분이 아니고 발전 사업자 자체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보다는 상단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은 기술력이나 뭐 이익 가시화 측면에서
저희가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업체는 좀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 일렉트릭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보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송배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송배전 부분이 계속해서 스마트 그리드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냥 설치를 하고 풍력을 그냥 설치만 그냥 해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ESS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상시 전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자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 큰 이슈가 안 돼서 우리가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조선주들이 슬금슬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수주 부분을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죠.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자가 붙은 것처럼 일단은 이 그 선박의 송배전 부분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육상의 송배전, 해상의 송배전, 그리고 선박의 송배전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까지 포괄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일단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우리 방금은 제가 현대일렉을 말씀해 드렸는데, 얘를 일단 대장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LS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까지 세트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윤석 PB센터장께서는 앞서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런 좀 발전 사업자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한국전력의 키드라이버는 바로 전기료 인상 부분입니다. 특히 전기료 인상이 지금 현재 정권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올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료 인상이 될지는 저희도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료 인상 시기가 과연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 고민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구조적으로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여름에 성수기가 지나가고 또 겨울에 난방 수요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료를 인상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기를 굳이 골라보자고 한다면 저는 2분기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자체에 아마도 S&P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 계통의 변화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죠. 채권 발행이 지금 상당 부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좀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철강주와 또 송배전 관련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호개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간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토목공사 사업을 하는 업체로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분위기 이어가면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제약이 2%, 그리고 오늘 4% 하락 마감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 시도하면서 2%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플라즈맵이 9.8%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멸균기, 멸균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 마감 후 FDA 인증 획득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6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진바이오텍이 9.7%, 그리고 웹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용 신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4대강 보건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13% 고점 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기세 이어가면서 현재도 9% 시간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한국주강, 최근 철강주들의 강세로 5거래 연속 상승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7% 강세로 마감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만큼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1.8%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LS홀딩스 우선주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모코엠시스가 3.4%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안솔루션 업체로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3%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비셈전자가 2%대 하락, 그리고 SP시스템즈, 최근 현대차 투자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이죠.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15,950원 선 지나가면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내일의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어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내어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은 JNTC 가지고 오셨고요. 강준혁 파트너 한국항공우주, 조윤석 PB센터장 수산인더스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JNTC 먼저 볼까요? 이제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 된 종목이더라고요. 원래는 스마트폰 강화유리 업체였는데 요즘에 좀 전장용 쪽으로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JNTC는 이제 스마트폰용 그 강화유리,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그리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워치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가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주 매출처가 중국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2020년도 미국의 제재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네. 사실 화웨이의 최고 정점 대비 작년에는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 정도로 출하량이 급감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최근 2개년간 적자를 계속해서 좀 겪어오다 보니까 JNTC라는 회사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 변화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화웨이도 저점 대비는 좀 회복하는 흐름들, 중국의 리오프닝에 맞춰서 일정 부분의 회복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대표이사 영입 이후에 이번에 갤럭시 23에 또 이제 밴더로서 참여를 하면서 삼성전자 향 매출도 뭐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또 흐름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작년에 이 강화유리 쪽 관련된 그 매출이 300억대였는데요. 올해 한 1,500억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배나 늘어나요. 예, 그렇죠. 내년에는 1,700억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를 가장 좀 눈여겨보는 종목으로서 턴어라운드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바로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장 쪽 부분들도 작년까지 수주 잔고가 7,000억이 좀 넘어설 정도로 많이 수주를 받았고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이미 3공장을 증축을 했고 4공장까지도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원활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이 한 3,4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은 이제 480억 정도까지 좀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종목으로서 사실 많이 눌렸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할 때가 가장 또 주가 흐름도 좀 강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가 관심을 안 줬다고는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 흐름을 가져갔고 오늘 기관위도 8만 주를 담으면서 5% 정도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어디까지 가격 전략을 좀 보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실 텐데 먼저 주봉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봉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 보이거든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상장 이후부터 화이 제재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이게 16,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4분의 1 토막까지 났었을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어려웠고 회사도 실적이 어려웠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면은 저점 대비도 한 두 배가량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급은 최근에서야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적인 1차 저항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목표는 일단은 12,000원까지 한번 더 위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7,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작년 9월에 이제 4,000원대 저점을 찍고 주봉으로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강준혁 네. 파트너의 종목을 좀 볼까요? 오늘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스페이스X가 달 화성 우주선인 이 스타쉽 내일 첫 발사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모멘텀의 연속성 계속 기대해도 좋을지 좀 궁금하고 이 가운데서 또 한국항공 우주를 특히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화면부터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죠. 차트 화면 잠깐만 일단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거부터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올해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 컨센서스 실적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이미 사상 최대는 뛰어넘은 그러한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이전에 이제 주가가 10만 6,500원까지 갔을 때 그때 약간 좀 못 미치는 모습이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 예전 주가가 10만 6,500원까지 갔을 때 위치까지 지금 올해 실적을 해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일단은 이전에 이제 전고점이 한 10만 6천 원이기 때문에 10만 6천 원까지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계속해서 점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하는 그러한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만 6천 원 언저리까지의 상승은 일단 한번 노려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1.4분기 부분에서는 기체 부품 부분의 수출 부분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일단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던 폴란드 부분의 납품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실적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만은 이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수리온 부분이 일단 해외 수출이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은 이미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롤링 부분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타고 가신다면 혹은 사고 난 다음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잊고 지내시면 좀 있으면 본전 오고 좀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물려있다라는 전제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먼저 좀 출발을 했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신고가 행진을 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이실까요? 어디까지 저희가 좀 가격 열어둘까요? 예, 일단 방금 이제 말씀해드렸던 이 롤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가격 기준으로는 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 5천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차트를 조금 보면은 요 노란색이 뭐죠? 바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눌림이죠. 그렇죠? 네. 눌림에서는 항상 타이밍을 노리는 게 필요하죠.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6만 4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4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 부분도 전체 추세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눌림으로 보시고 지금 접근하신 게 맞고요. 이 눌림 부분에서 오늘 일단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눌림 끝내고 다시금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의 초입 국면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종으로는 제가 10만 원 넘어까지 일단 봐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파동에서는 목표가를 한 6만 4천 원 언저리로 일단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분의 추세가 이제 타는 부분이 49,350원을 깨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 가격은 49,3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주셨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64,000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 수산 인더스트리 보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이제 원전 관련 기술의 강점을 좀 보유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 포인트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 원전 관련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매출 비중이 원전의 약 45% 정도, 그리고 화력 부분이 36%, 그리고 나머지 재생에너지 쪽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원전 부분이 가장 큰 스윙폭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기술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 운전 제어 시스템 MMIS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원자력 부분에서 향후 수출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의 다음 질문은 바로 SMR 원전입니다. 그래서 SMR까지 확대가 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그리고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발전 플랜트, 뭐 원전이든지 풍력이든지 모든 재생에너지든지 발전 플랜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가동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전기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발전기가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지 예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든지 정비, 설비 운전들을 계속하게 되면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듣기만 하셔도 굉장히 좀 매출이 안정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만 올라가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원전 부분에서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을 못 받고 있었는데 바로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로 나올 수가 있고 실적 자체도 현재 PER 10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싼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부분과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에 수산 인더스트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좀 발전 사업 부분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5거래일 연속 계속 양봉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가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희는 뭐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좀 싸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때 상당히 좀 많이 터졌었고요. 이 가격대를 대부분 좀 보시게 되면 25,000원에서 26,000원 선 가격입니다. 즉 25,000원에서 26,000원을 한 번에 강하게 뚫기는 개별 모멘텀이 없으면 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가 아마 적정한 눌림목 그리고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상장한 지 굉장히 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량 측면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보게 되면 약 3만 원 선 부근이 아마 저희의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또 가장 많이 터졌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소화가 된다면 아마도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부장의 JNTC, 강준혁 파트너의 한국항공우주, 조윤석 PB센터장의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함께해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2위로 짚어드렸던 선바이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한 후 한 번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매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신 EDP입니다. 2차전지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잘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6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며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9%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4위 보겠습니다. 이화공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 강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4대 강 복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이화 공영은 26%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강한 에너지 시간에서 이어지면서 21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4시 20분 부근까지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5%까지 떨어지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특수건설입니다. 3위 역시 4대강 관련주입니다. 특수건설 역시 오늘 8% 강세로 마감을 했고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역시 시간에에서 변동성 키우고 있네요. 2.2%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겠습니다. 엔투텍입니다. 반도체와 LCD, OLED 공정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죠. 오늘 외국인이 무려 76만 주 이상을 쓸어 담으며 20% 급등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주가 급등으로 이 종목은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플라즈맵입니다. 멸균기, 멸균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 마감 후 FDA 인증 획득 소식을 공시하면서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1위 플라즈맵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터링크 미니 멸균기에 미국 FDA 인증 획득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플라즈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용 이제 저온기기 멸균 솔루션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한 재생활성 솔루션 이런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장 마감 후에 FDA 승인 소식의 상한가를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회사가 FDA 승인이 최초는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제품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련된 제품이 현재는 뭐 치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런 쪽으로 국한돼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뭐 피부과라든지 또 동물병원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시장에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플라즈맵은 상당히 좀 수혜가 되어 왔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또 전문 경영 체제를 통해서 오늘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본다라는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 거를 본다면은 사실 플라즈맵은 어느 정도 소외를 조금 딛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주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좀 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제품의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 흑자 전환도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 이화 공영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4대 강보 활용 언급을 이제 밝히면서 4대 강 관련주들의 시간에서 변동성 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장에 어떤 점을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 관련된 뉴스가 장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한 몇 분 전에 나왔어요. 한 이제 3시 10몇 분 정도에 이 기사가 처음 나오면서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는 강보합이었는데 종가에만 26% 상승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관련된 그 4대강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오늘도 물론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그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 쪽으로 많이 좀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면서 시간에까지도 이렇게 변동성을 좀 동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화공영은 과거 2018년 4대강 테마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거래량도 줄면서 또 이제 많이 좋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제 거래량 6만 주대였습니다. 이게 4천 원대의 주가에 6만 주면 상당히 적은 거래 대금이 나타났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조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테마적인 분위기들 등락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락을 활용한 그런 트레이딩 이외에는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4대강 관련주가 동시호가에서만 급등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에 주의하시란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드립니다. 우선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오늘장 분위기 좋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42% 올라오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선전지수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셍지수는 현재 1.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중국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오늘 중국장에서는 금융이나 전력, 인프라 등 수혜 업종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강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커플링 현상으로 풍력 테마가 상승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5%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프랑스 CAC도 0.4%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주택시장의 부진 정도를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어닝 시즌도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